처음으로 우리 참가해 주시는 우리 소중한 우리 청자 아이 참가자분들 수고하셨 아이 수고한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야, 근데 얘들아, 자, 오늘은 내가 저거 안 하겠어. 유재석처럼 막 뭐라고 시키진 않을게. 그 대신 자기가 대충 이게 좀 아니다 싶은 것들은 하지 마세요. 얌영 반, 후라이드 반 알지? 그 논리? 반반 논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반 논리자. 가자. 자, 현시모드 오늘 시작했습니다. 반반 논리가 왜 위험해? 방송 반, 게임 반 하는 게 뭐가 위험해? 원래 얌영만 후라이드 반은 진리야, 얘들아. 왜 괜히 우리가 삼겹살 먹는지 아니? 비계 반, 고기 반, 딱! 한국인은 어쩔 수가 없어. 반반 인생이야, 알았어? 남자도 반, 딱 여자도 반. 근데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없어. 죄송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닛산이랑 한번 팀을 해볼까? 예. 네, 닛산님. 예. 네, 제가 제일 먼저 전화했어요, 닛산님. 만난 건 해마님인데. 아, 해마님 만났어요? 어떻게 아, 얘기? 근데 네네네. 서운해요. 뭐가 서운해? 초장부터 서운해요. 뭐라고? 쏜다고? 아, 서운하다는 게 아니라? 아, 미안해. 나는 내가 전화했는데 뭐가 서운한가 했어, 나 지금. 니사님. 출장 간다며. 그 출장 뷔페 가기 전에 그래도 한번 해야지, 게임을. 같이 팀이 한번 해야지. 니사님. 어떻게 그래야지. 생각해, 니사님? 예? 응? 출장 뷔페 가기 전에 그래도 한판 해야지. 예, 그한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오늘 한번 팀 한번 한번 피의 결속을 한번 다져볼까요? 피의 결속이란 얘기는 우리 둘다 피보는 건 아닌 거지? 그것만 확실시 얘기해줘, 니사님. 어? 우리 둘다 피보는 거 아닌 거지? 저는 항상 팀을 맺을 때 이럽니다, 네네네네네. 아버님. 뭐. 그냥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서 그 사람이 팀이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붙는 겁니다. 아, 뭐 어쩌란 얘기야? 나를 죽이겠다는 얘기 그래서? 아니, 아버님이 다른 사람들 틈에 섞여가서 거기서 이 사람이 여기 있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돼. 아, 그러니까 내가 다른 팀을 맺은 다음에 그 사람을 너한테 알려달라는 거지? 예. 아, 그럼 어떻게 네가 와서 죽이려고? 니사님이? 네? 니사님 오셔서 죽이려고요? 그분을? 아, 그걸 갖다가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내드릴게요. 그럼 뭔 소리야, 그 도대체. 같이 한 명씩 보내자는 거야, 지금? 예. 그래서 한 명씩 줄을 가자는 거지, 그러니까. 배신 한 번씩 하자. 네, 한 번씩 하자. 아니, 그냥 같이 팀하면 안 되나, 처음부터? 아니,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아니, 왜 굳이 꼭 그렇게 해? 그러다 한명 죽으면 어떡하라고? 니사님, 그렇잖아. 일단은 한번 무기 먹고 한번 봅시다, 아버님. 알겠어. 혹시 모르니까 나도 한번 꼬리는 치고 다닐게. 네. 왜? 뇌가 없나? 가만있어 보자. 그러면은 땡구는 100% 안 믿고 나를 초파는 땡구만 믿을 텐데. 전화한다. 초파 전화한다. 초파 전화한다.
등쳐먹긴 니가 짱인데. 아니야 아니야, 등쳐먹기 좀 그래. 그렇고 전화라도 해볼까? 아하. 리아 뭐하고 있었니? 고기 먹죠. 아 그래? 오늘도 뭐 전화는 네. 없었어? 네. 혼자 했어? 네? 혼자 게임하는 거야 리아? 그렇죠. 왜 이렇게 팀이 없어 리아? 아, 원래 이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혼자 하는 거 좋아해? 팀 있으면은 좀 뭔가 배신 같은 걸 막 멋있어야 되니까. 나랑 팀하자 그러면 나도 배신 때릴 것 같아? 리아? 아 제가 형을 생각하는 마음은 형이 와구청을 생각하는 마음이랑 같아요. 아 그래? 아 근데 리아 네. 와구트 형은 요즘 날 버려. 근데 어떻게 내가 나를 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버릴 수도 있잖아. 그래도 나 믿을 거야? 리아 그 정도로 나를 믿냐고. 나 지금 나 빨리 팀을 정해야 되니까 지금 너의 충성도를 보는 거야 리아. 한 번쯤은 한 번쯤은 믿는다? 예. 일단 알겠어 리아. 그러면 예. 그러면 리아 네 그냥 우리끼리 팀을 하자 리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팀을 하는데 네. 내가 사실 한 명은 좀 연락한 사람이 좀 있어 리아. 네. 근데 약간 그 사람이 약간 또라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내가 유인을 할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자 리아. 일단은 걔를 한번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한 명밖에 없는데 여기에 누구? 누구 리아 누구? 아는 사람 누구? 뭐 누구 뭐 닛산? 그렇잖아. 아니 사실 내가 오늘 처음에 그니까 내가 너 믿으니까는 말이야. 닛사님이랑 팀을 하려고 그랬어. 네. 근데 닛사님이 하는 말이 한 명씩 들어가서 같이 죽이제. 그래야지 우리 둘이 팀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뭔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또라이야. 그러니까 그냥 너하고 나하고 팀을 해서 내가 네. 리를 배신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닛산을 유도할 테니까 그때 네. 우리 둘이 힘 합쳐서 닛산을 죽이자. 그 다음에 네. 뭔가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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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딱 좋아. 여보세요. 닛산님. 예예. 한 명 지금 작업했어 닛산님. 어떻게 됐어요 그거? 일단은 저한테는 네. 정말 네. 형을 생각하는 마음은 내가 막구청을 생각하는 마음과 똑같다고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 나를 따르시는 분이 한 분이 있어. 아 닛산님. 추종자네요. 네. 어? 추종자네 추종자. 추종자 거의 추종자인데 뭐야 얘네들. 시민들이 왜 앰뷸런스를 타고. 그러니까 추종자인데 내가 딱 둘이 같이 있을 테니까 닛산님 네. 닛산님 와서 나랑 같이 샷건으로 털자게. 어때? 아 샷건으로 털자. 나 솔직히 내가 바치긴 바칠 테니까 문제는 뭐냐면 솔직히 둘이 갇혀 죽어야지 내가. 뭐야 쟤 뭐야 앰뷸런스 저거. 그러니까 같이 알겠어요. 같이 터는 게 어때 닛산님? 혼자 죽이는 거 솔직히 바보 같은 생각 아니야? 닛산님? 아 일단 같이 네 같이 죽일게요 그러면. 근데 뭘 같이 죽인다는 얘기는 나를 죽인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아니 그 닛산님 나를 위치를 알려줘요 그냥. 위치를 알려줘. 일단은 그럼 만난 다음에 그 포지션을 알려줘요. 내가 그 어디로 가면 되나 이런 거. 그럼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일단은 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전화 때릴게 닛산님. 오케이 알았어. 그러니까 닛산님 네. 준비하고 있어. 네. 진짜 배신 때리면 끝이야. 나 아무것도 없어. 남은 게 없어. 알았지? 네.
용님, 저거 참가해. 내일 포르자 하니까. 포르자는 한다, 내일. 아, 얘 전화를 하지, 왜? 지금 니가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전화가 맞다란 얘긴데, 내가 볼 때는 초파 아니면 해마야. 100% 100%. 초파 아니면 해마. 진짜. 근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어디에서 저걸 해야 되나? 교도소로 갈까? 교도소로 가자, 교도소로. 아, 왜 전화를 오래 하지? 이렇게 전화를 오래 한다는 게 린님, 그러니까 해마 아니면 초파야. 무조건 해마 아니면 초파인데, 아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그냥 좀 보겠습니다. 근데 나 이번에 나 녹화 눌렀나? 현실 모드? 아 녹화 눌렀네 다행히도. 아 니산이 리한테 전화한다. 어 여보세요. 뭐야? 어 리야. 네. 혹시 너 니산님이랑 통화했니? 네. 뭐라 그래 니산이? 뭐 우리 자꾸 형이 내 얘기한다고 그러는데요. 뭐라고 해? 자세히 말해. 너 솔직히 말해. 너 다 말해 빨리. 뭐라 그랬어? 뭐 둘이 팀이냐고 뭐. 어. 마문형이 좀 아까 하신 말씀 있죠. 막구청이 마문형을 좀 버린다고 이런 비슷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는데? 결론이 뭐야? 그래서 결론은 그런 거 없어서 그냥 우리 나를 믿지 말래? 말인데? 나를 믿지 말래? 아니 제일 중요한 거는 둘이 팀이냐고. 아 둘이 팀이냐고? 너 뭐라고 했어? 형이 제 얘기 한다고 둘이 팀이냐고. 어 팀인 거를 확실하게 물어보려고 그랬구나. 아 일단은 리야. 네. 교도소로 와. 일단은 그 다음에 니산을 네. 꼬시자. 바로 갈게요. 여보세요? 니산이. 예.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했어? 아 원래 좀 도박은 위험해야 됩니다. 아니 계속 내가 니가 막 전화를 하길래 봤는데 어? 네. 니사님이 무슨 뭐 자기 얘기를 하면서 왁구청이 뭐 버린다 이런 얘기해가지고 얘가 지금 나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 아니 뭔 소리 한 거고. 아니 니님 그거 솔직히 그 약간 좀 아닙니다 그거. 아니 아무튼 뭐 나한테 말해봐야 소용없고 전화니까 둘이 일단은 어 야 도망가기 전에 빨리 죽여야 돼. 괜히 쓰잘데기 없는 얘기가지고 그냥 한 방에 보내려 했는데. 니사님 지금 어디서 보기로 했어요? 지금 일단은 만날 거거든? 그러니까 어디서 만났겠네. 일단 여기 길거리야.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물어보고 에. 끌고 갈게. 그러니까 끌고 가서 조금 기방 있는 데를 좀 찾아봐야겠어. 여기 어디로 가야 될지. 일단은 내가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딱 꼬셔서 여기서 그니까 이렇게 할게. 차라리 니산이 오면은 그니까 내가 니산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영입하려고 한다 대충 그니까 뻥을 치고 그니까 니산님을 죽이자 이런 식으로 뻥을 치고 니산님이 오는 게 함정처럼 만들게. 그래야지 리도 지방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니산이 딱 들어올게. 내가 바로 그때 내가 대가리 털게. 바로 어때? 오케이 괜찮지 아이디어? 오케이. 그치 완벽하지? 오케이 알았어. 완벽하게 네 인생 마감이네. 옆에 있어요. 오케이 리야. 내가 밖에 뭐 있어요? 누구? 사람?
뭐였지? 분홍색 계열이었는데? 어? 앉아. 리아, 앉아. 아니야, 나가지 마, 나가. 왜 나가? 야, 아니야, 리아! 아, 잠깐만. 아, 밖에 누가 있다니까? 잠깐만. 너 나 못 믿는 거 아니지? 분홍색이 있어. 분홍색은 초파인데? 해마 아니면? 오씨. 뭐지? 야, 잠깐만. 나 총 맞았어. 리아. 에? 이거 지금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교도소 정문 기준으로 어? 오른쪽에 네. 있어. 너한테는 왼쪽인 거지. 나한테 오른쪽이니까. 그 근처에서 아, 여쭈, 총 여쭈, 있었거든. 오케이. 총 쐈었거든. 리아. 네, 보고 있는데 안 보이는데. 일단 나가자. 여기서 다른 데로 가자. 나와 있어요, 전 이미. 근데 너 나랑 전화하는 거니? 네. 아, 그래서 근 저거였구나. 아, 내가 가까이 있다 생각을 했거든. 아, 그러면 일단은 아, 일단 걸렸네. 어, 잠깐만. 이거 뭐야? 네, 어. 왜요? 아, 잠깐만, 야. 일단은 네. 위로 가자. 일단 아래는 아. 아니다. 아래는 아니니까. 오케이. 아씨,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 뭐 한적한 데가 없잖아. 돌아다녀야죠 뭐. 일단은 위로 올라가자. 거기 있어요? 근데? 일단 위로 올라와봐. 나 니사님한테 전화 좀 해서 믿음 좀 줄게. 니사님 통화하네. 네, 초파님. 네. 네, 아이고, 초파님. 네. 어떻게 그것도 빗나가셨나? 아, 그래서. 네. 빨리 들리나요? 초파님, 어떻게 그렇게 좀 보셨나봐, 내가 있는 걸? 어? 네, 지금 오늘 그냥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좀. 모르겠어요. 마이크 좀 키워줄래? 뭐라고요, 초파님?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저 혼자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너 그냥 혼자 있어? 아, 아, 나 잘못 전화했구나. 그럼 내가 아, 분명히도 뭐 알아서 지금 핀 건데 지금 저의 전화를 받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아, 왜 땡구님 있잖아. 땡구님 원래 땡구님이랑 같이 잘 다녔잖아. 조파님 지난번에 져가지고 그 사이 그 후로 전화 안 해요? 아, 그 후로 전화는 안 해. 네. 조파님 평소에 액박 하세요? 네, 많이 해요. 친구 있어? 친구요? 네, 없어요. 친구 없어? 네. 액박 친구 몇 명이야? 80명? 근데 왜 그 모양이야? 초파님. 제가 그게 안 좋은가 보죠. 아니, 일단 초파님 너무 자신감 믿지 말고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야. 자기들도 다 혼자 하려는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팀을 안 만들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초파님 네? 일단은 알겠어요, 초파님. 네. 다음에 나 한번 팀 한번 같이 해요, 저랑. 네. 리아, 잠깐만, 뭐야 이거? 초파님 전화? 어? 초파 또 전화. 초파 수상한데? 저거 뭐야? 야, 리아 달려. 리아 달려. 가만 있어. 야, 저거 뭐야? 분홍철? 아, 저 해마다. 야, 리아. 리아, 해마 한번 먹자. 솔직히 이거 먹을 수 있다, 진짜 이거는. 야, 가만있어. 그렇지. 아, 나 다시 오면 수류탄인데 진짜 저거.
어, 뒤집어졌다! 야, 뒤집어졌다! 야, 리아! 가라! 안 뒤집어졌네? 총소리가 나는데, 뭐 이거? 어, 니짠이, 니짠이, 니짠이! 어우씨, 미친. 어, 이거 아닌데? 아, 이거 리를 꺼내야겠는데? 잠깐만. 잠깐만, 야. 아, 이거 어떻게 돼가는 거야, 이거. 아니, 얘는 어디 갔어? 나 혼자 두고 어디 가는 거야? 어? 액박 마이크 뽑았는데? 얘? 뭐지? 리아. 뭐야? 뭐지? 어, 여보세요? 아니야, 뭐. 가면서 가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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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야야야 씨발 야 야 아 아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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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 너 이렇게 말을 아니 어, 이거 타야 돼. 이거 타야 돼! 내려. 잠깐만, 가면서. 잠깐만, 3촌차. 카니발. 그치. 아니 뭐야 야 아 내 자동차 아 저 미친 저거 아니야 저거 2인분이야 이 새끼 이거 아니 자동차가 2인분이야 야 해봤님 왜요 가만 있어 여보세요? 아 리아 이게 전화가 아, 리아, 안 돼 전화가 안 돼 전화가 계속 되자마자 끊겨요 계속 그랬어? 여보? 리아 리아 형 지금 토끼머리 옆에 있거든? 토끼머리 옆에 있거든? 토끼머리 오케이 지금 옆에 토끼 근데 야 잠깐만 네. 지금 네. 지금 아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바로 뒤에 있어요 저 어, 바로 뒤에 있어? 바로 뒤에 있어? 이거 수류탄으로 어떻게 못 잡나 얘? 야 저 잠깐만 저 잠깐만 아 니산이랑 해마랑 지금 니산이랑 해마랑 지금인가? 가만 있어 그럼? 아니다 서른 아니다 일단은 쫓자 이제 분위기 좀 풀리고 보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오케이 오케이 니산 전화하네 아 이거 좀 어우 저 새끼 저거 2인분이야 저거 2인분이야! 뭐야? 아! 헤드 이샷! 아이고 잠깐만 니산이 내 전화 좀 받아봐 니산이 이제 도망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나를 아니야 죽이려고 야, 내가 니산이 말했잖아 지금 니님이랑 같이 팀인 척 해야 된다고 근데 중간에 그러니까 교도소 기방을 했는데 아니 내가 왜 널 따라가겠냐 니산이 들어봐
니찬이. 아, 미쳤. 니찬이. 아, 진짜 들어봐. 들어봐. 일단은 어? 우리 쫓는 척밖에 안 해. 안 돼. 지금 왜냐면 내가 너가 이렇게 해서 한 명 등쳐 먹자매. 나 팀인 것처럼 돼 있단 말이야, 니찬님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교도소에서 기다리려고 그랬어. 근데 갑자기 해마님이 들어와 가지고 총을 존나 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니찬이 못 불렀어. 딱 그때 니를 제거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니하고 한적한데 가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나 안 쫓아. 가 있어. 살아 있어, 니찬이. 예. 어디 계세요? 리아. 예. 교도소로 와, 교도소로. 지금 다시 교도소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교도소로. 오케이. 자, 니찬 자고 간다. 전화를 끊어. 들리게 주변에.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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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나 삼촌차가 버려야 돼. 아, 자동차 봐, 이거 상태가 안 좋아요. 딱 여기 앉아있어야지. 왜냐면은 캐릭터가 보이니까 최대한 앉아있다가. 어? 맞다. 작전을 어떻게 짜지? 걔 작전을 어떻게 짜지? 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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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 네. 일단은 전화로 얘기하자. 우리 둘이 마이크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네, 네. 여보세요? 리아, 이거 네. 우리 니사님을 낚을 건데 네. 내가 니사하고 같이 팀인 척하면서 너를 죽이는 거야. 네. 그게 니사한 알고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 네. 그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니산이 속을 수 있는 구도로 있을 수 있을까? 그냥 저 없는 데 치고 그냥 평소대로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를 먹으러 오는 거야. 니산은 니산은 나랑 니산이 힘 합쳐서 너를 죽이는 줄 알고. 그니까 우리는 너 우리는 그 니산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원래 팀인 거야. 알겠어? 이해돼? 아 이게 뭐 이해는 되는데. 아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은 내가 일단은 여기 바로 앞에 있을게. 니산 들어오면은. 그치? 예. 가만히 여기 있다가 어 저기 왼쪽 내가 이럴 거야. 어? 네. 그럼 너가 여기 오른쪽에 있다가 니산 왼쪽으로 가는 거 보고 너가 여기서 샷건으로 죽여버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아니 넌 여기 있어야지. 넌 여기 숨어. 아 여기요? 여기. 여기 짱 멋있어. 네 메모님. 네 니사님. 네. 100%지 진짜? 어? 믿음 100%지? 아니 100%네요. 예. 아 괜찮습니다.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니사님. 교도소? 응응. 근데 지금 거기에 한 사람 한
상사명도 보냈거든요. 그 사람하고 같이 좀 할게요. 자, 뭔 소리야. 해마님? 아, 초파님이야. 초파? 어. 근데 왜 핫핑크가 앞에 왔다 갔다 거리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해마님한테 그 소리를 위치를 알았거든요. 아까. 아니, 그니까, 너 초파랑 같이 온다는 얘기를 니사니? 아니, 초파는 먼저 들어가고 내가 마지막에. 아니야, 근데 우리 그러니까 둘이 팀 못하잖아, 바보야. 둘 이상.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 초파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 거야. 아. 뭔 개소리야, 그게. 내가 죽여야 돼? 네, 그러니까. 아니, 왜 내가 그런 조건을 해야 돼, 왜? 어? 매부님이 초파를 죽이고 내가 아래 들어가고 리님을 죽일게. 아니 초파님은 왜 오는 건데 여기? 너 뭐라 그랬는데 초파한테? 저기 원수가 있다고 말했어요. 뭐? 원수가 있다고? 원수가 있다고 말했어요. 1승에 원수가 있다고 말했어요. 아, 야! 야 잠깐만. 아니 저 뭐야 저... 아... 야 알았어. 아이... 네. 일단 니찬이 들어와. 니야. 여기서 전화하면 다 들리지 않아요? 일단은 들어봐. 이거 니찬이 내가 볼 때는 네. 걔 이상이 지금 초파를 무슨 불렀대. 그러니까 이상한 네. 소리라거든. 그냥 오면 다 죽여 그냥. 오케이. 졸지 기방하게 됐네. 어쩌다 이렇게 됐지? 좀 안 좋은데 이거. 뭔가 지금 느낌이 아니야, 그렇지? 이거는 그냥 노을망 안에 잡힌 물고기잖아. 네, 매부님. 네, 니사님 혹시 니사님이 구급차 탔어? 119? 물 뿌리는 거? 저 대형차 금지 받았잖아요. 네, 그니까 이거 그 누가 이게 앞에서 물을 뿌려가지고 내가 수류탄을 깠거든. 네. 네, 니산이 지금 어디 있어? 아, 지금 지금 교도소 뒤쪽에 하수구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도소 뒤쪽에 하수구가 있어? 네. 니산이. 네. 나 정문에 있는 애들 좀 치워주면 안 돼? 그 내 쪽이 아니라 저 해마님 쪽 같은데? 해마님 쪽 같은데? 알겠어. 일단 뒷문으로라도 들어오세요 그러면. 네. 왜 니사님 왜 니사님 왜? 아 잘못 걸었어. 잘못 걸었어. 누구한테 전화 걸려 니사님. 아 지금 누군지 봤다고요 지금. 소방차 누군지 봤어요. 아 오케이. 그래서 근데 왜? 해마님이네. 근데 해마님한테 전화하려고 그랬어? 빼라고. 어? 좀 빼봐라고 내가 들어가서 좀 죽이. 뭐 들어가서 죽인다고 나를? 아니 마부님 말고 리님 말해. 아 오케이. 근데 왜 자기 해마님은 왜 그 말을 들어줘 순순히? 너를 안 죽이고? 해마님 불러요. 해마랑 팀이야? 아니지 니사님. 해마님 팀은 아니에요. 해마님이 팀이야. 오케이 알았어. 정문으로 와. 그러면 후문으로 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리를 어디다 배치시켜야 돼? 그러니까 빨리 말을 해. 정문이야 후문이야. 정문에 마무님이 지금 알아. 나 정문에 그래. 내가 딱 서 있을게. 알았지? 그 지금 야 들어봐. 들어오면은 들어왔을 때 너 기준으로 왼쪽이야 니사님. 알았지? 왼쪽에 지금 짱 박혀있단 말이야 리가. 알았지? 네. 들어오자마자 왼쪽으로 와. 오케이. 작업 개시. 답답하다. 작업 개시. 답답.
받아. 됐어. 왜 니짜님이 안 오고 헬마님이 와요? 아 이거 니짠 이거 적어야 지금. 니짜님.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해마랑 팀이 아니야. 그것만 얘기야. 내가 나가서 죽여줄라. 아니 아니 지금 나한테 아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겠다 알겠다. 빨리. 야 리아 여기 탈출해. 네? 리아 여기 탈출하는데. 네. 자동차가 왜 한 대밖에 없지? 헐? 한 거 사라졌어요. 내 거 사라졌어? 리아. 그리고 뭐야? 어 잠깐만 잠깐만. 어, 밖에 니싼님 있어요. 어 지금 니싼 지금 계속 저 물 뿌리는 것 같거든? 우리 여기서 탈출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탈출하면서 니싼 킬러줘하고 죽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물 뿌리는 건 해마님이고 니싼은 저기 땅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 왔어 왔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아니 싸게가 여보세요? 리아! 리아! 이렇게 슬퍼해요. 아니 아니 슬퍼한 거 아니야 나 지금. 야 리아! 네. 지금 이거 오른쪽에 사람 한 명 보였거든? 이거 100% 해마야. 해마님이 소방차 타고 있어. 아니 아니 여기서 이거 오른쪽에 사람이 한 명 딱 보였어 지금. 여기 체크무늬 있는데 알지 여기. 여기서 안 맞을 텐데.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볼 때는 해마 내린 거 같은데? 어떻게 너가 차 탈래? 내가 차 탈까? 내가 차 타고 한번 왔다 갔다 해볼까? 형이 밖에 경찰. 아 제가 갈까요? 아 너가 한번 다녀와 볼래? 오케이 오케이. 어 일단은 전화는 하지 말자 우리. 아 그러니까 전화는 끊지 말자. 오! 어 미친. 왜 못 나가? 못 나가. 막혔어 여기. 뭐야 막혀있다고? 야 여기 뒷문 없어? 그 뭐냐 그 그냥 벽 뛰어 넘어야 돼요. 할 수 있어. 원래 벽 뛰어 넘을 수 있어? 리아? 일단은 어. 앞으로 나가는 건 좀 위험하니까 좀 뒤쪽으로 가요. 오케이 알았어. 이때 걸어 걸어 걸어. 뛰지 마. 아이디 다 보이니까. 오케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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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밖에 그 뭐냐 소방차로 그걸 어. 막아줬어 일자로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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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머 뒤 보면서. 뛰죠? 아 니산이 아쉬웠어. 뭐 뭐야 왜 스나 오케이 야 원래대로 와. 원래 있는 대로 뭐야 얘 어디 갔어? 리아 잠깐만 저 이탈했어. 알았어 지금 저는. 어 일단은 야, 어디 있는 거야? 일단 따로 뭐지? 야 이거 누구누구 스나... 있는 거냐? 한 명이 아닌데? 어? 스나섬 씨가 예사롭 씨가 아는데? 이거는 100% 해망이긴 한데 와 이거 도방이야? 도방하면 죽어?
저 어디 있는 거지? 이거 리아 이거 완전히 막혀 있어? 입구는? 그 입구는 소방차로 막혀 있고. 어. 그냥 나간다 만약에 글로 나가면은 뭐 수류탄으로 터지거나 뭐 그럴 것 같은데요? 가만있어. 야 수류탄 던졌거든. 내가 저 자동차 터트린 것 같아. 불 붙인 것 같아 자동차에. 야 리아 일단은 차라리 너 뒤에 넘어가 볼래? 헤드샷! 뭐 어떻게 한 거야 리아? 어떻게 한 거야? 헤드샷! 야 우리 여기 스네이크. 잠깐만 우리 여기서 기방할까? 리아 차라리? 안돼. 너 어딨냐고? 나 나가던지 하게. 그냥 계단 위로 올라가가지고 벽 뛰어 넘으세요 그냥. 계단 위로 올라가서 나가면 돼? 근처에 해마 없어? 입구 쪽 말고 딴 쪽으로. 입구 쪽 말고 딴 쪽으로. 뭐지 이게? 차라리 그러지 말고 너가 입구 쪽을 좀 봐주면 안 돼, 스나로? 다른 애들이 있는지? 아 오케이 그게 나을 것 같아. 내가 여기서 탈출하는 것보다 여기서. 네 그게 낫겠네. 야야 스나 맞아 안돼 야 이봐 야 내 기준에서 왼쪽 정문 내 안에서 보는 기준에서 왼쪽 정도에 왼쪽으로 나가면 스나를 쏘거든? 그러면 적어도 지금 왼쪽 정도에 있다라는 얘기야. 오른쪽은 없어. 우리 너 처음에 스나 맞았던 데 있지? 거기야 거기다 맞았거든? 오케이 왼쪽에서 스나를 쏠 수 있는 뭔가 옥상 같은 데 있다라는 거야 지금. 이거는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해. 여기가 보이는 옥상. 오케이 알다리. 아씨 안경이 빠졌다. 야 잠깐만 하고 있어라. 해자. 와 근데 어떻게 그걸 발견한 거지? 그러니까 말이다 이거 도박이야 이거 100%. 아니 제가 초파님을 발견한 게 더 웃기던데. 아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진짜 나 미치겠네. 초파님은 어디 있었어? 리아? 네? 초파 어디 있었어? 그 뭐지 그냥 밖으로 뛰어 내리니까 있던데요? 아 그냥 거기 뛰어 내렸는데 그냥 그 바닥이 있어? 네. 개 돌덩어리처럼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지 개 문제인가요 이거? 그런가봐 리아. 자꾸 전화가 끊기네. 일단은 나 고립됐거든? 아 걱정 마세요 형. 갑니다 지금 구출하러. 근데 지금 어차피 해마랑 너랑 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쵸. 나는 여기서 어그로만 끌어야겠다. 가만 있어봐. 나 절대 얼굴 비치면 안 되겠지. 난 스나 맞겠지? 그렇죠. 리아 그러니까 너가 멀리서 봐봐 좀. 그 여기를 겨누는 곳이 있다니까 옥상에. 한번 내가 스나 있나 없나 한번 내가 한번 테스트 해줄게. 개 뛰어다녀. 리아 나와도 돼요. 그냥 벽 뛰어 넘어가지고 뛰세요 그냥. 오케이 알았어. 저를 조준하는 거 보니까
어디 있냐? 이거 정문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뛸게. 헤드샷! 어디 차가 없어. 어? 신이야 뭐야 대체. 잠깐만 내가 차가 없어. 어쨌다. 리아 일단 여기 우리 뜰까? 떴다 빨리. 어 이게 떴다. 일단 한 발 뜨고 빨리. 잠깐만 일단은 위에서 보자. 어 뭐야 이게 대체. 와 씨발. 으아 버블 타겟이야 뭐야. 대 헤드샷. 와 아 아니 어떻게 거기 탔는데 딱 스나 아 스나 한 방에. 아 이거는 조졌다. 걔 처음부터 하, 이 차 타는 거 노리고 있었네 이거. 나를 보고 있었네 이거. 와 걔 털렸네. 보세요. 어 리아. 네. 형 차 탈 때 털렸어. 헤드 털렸어. 그치 그럴 것 같았어요. 어 일단은 리아. 네. 너라도 취재할게. 아직 죽지 않았잖아. 네. 불에 의지. 어디 계세요? 어 그러니까 나는 너가 있는데 갈게. 뭐 너가 기방하는 곳 가든지 할게 나는. 저 아직 교도소 근처에 있는데. 아 그래 교도소 근처? 근데 그런 데 있으면 내가 네. 취재를 하기 어려우니까 교도소는 이제 빠져 이제. 어. 네. 형 있는 데로 갈게요. 제가 아니야. 그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은 어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근데 너 어디 있어 그러면? 저 경찰서 그쪽 경찰차 있는데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은 나는 그 위쪽 올라가는 다리? 아 거기 위쪽 올라가는 다리에 있어? 네 그 그 고속도로 타는데 그 이제 올라가는 시작지점 얘기하는 거지 위에서. 네. 어 나 거기로 갈게. 네, 그러면 네. 금방 갈게. 뭐 여기 아니야? 맞아 반대구나. 여긴데. 가만히 좀 보자. 여기 아니야? 여긴데? 다리 있는데 좀 한번 좀 더 뒤져봐야겠다. 와 근데 진짜 미쳤나봐. 스나를 무슨 정확히 한 대 맞고 죽었어요. 아 이거는 진짜 당했어. 아 나도 오늘 좀 좋아졌는데 진짜 바로 그러니까 풀 피었으면 한 대 맞고 안 죽는데 머리 맞아도 피가 이미 까여 있었기 때문에. 어 리아 없어. 갔었는데 어딨어요? 너 없어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온 거야 지금. 나 거기로 갈게 다시 올라가는 대로. 아 뒤 오케이 나는 이제 나 취재할게. 아 답답하다 진짜. 리아 차라리 다른 데를 가. 너 기방을 하는 데를 가던지. 그래 여기서 어떻게 찾아 이거. 나랑 있으면 너 더 죽을 확률이 높아. 나는 뭐 해마님이랑 1대1 뜨는 건 사실상 무리고. 아, 아니야 그래도 혹시라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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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전화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죠. 제 이러고 있다가 헤드 털리거든요. 아 저 해만이 저 도방 아니야? 저 어떻게 그걸 알았지? 와 어떻게 그 각도가 그게 나왔나? 아 진짜 말도 안 나오네 진짜. 아니 거기서 딱 진짜 순환에 딱 맞았어. 그것도 헤드를 완전히 노렸다는 거거든. 걔 킬러야? 애니팔육이야 이거 두부 배달차. 여기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거의. 어 여기서 멈췄어요 지금 오른쪽에서 돌아집니다 여기서. 자 어떻게 할지. 어디 근처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근처에 어디 있어. 옥상에 스나 쏘는 데가 있는 건데. 있어 있어 이제 해마님은. 어. 그럴. 엄청 높은 곳에 있었을 수밖에 없지. 그치 일단은 추리를 해봐도 맵을 잘 알잖아 그래도 리아. 우와 야, 어디까지 가냐. 자 과연 스나로 보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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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망시작. 조기자 그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아 조기자 알려드립니다. 조기 사망했습니다. 대털림자 다시 올라가겠다. 아, 나 무슨 거기서 거 촤, 나 진짜. 예, 눈물샷. 네, 제 화면입니다. 일단은 여기였어요, 여기였는데.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네. 제가 아까 여기서 뛰었거든요? 어 맞나? 아니네 반대편이네. 여기네 여기네. 전화를 안 받네. 내가 볼 때는 아 이거 뭔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보이지가 않아. 아 내가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아무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지 아세요 좀 고르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아 거기서 떨어졌으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위로 올라가려다가 그러니까 한 단을 올라가려다가 2단이 올라가진 거야. 예전에 천양이가 저렇게 한번 죽었던 적이 있어요. 현실 모드에서 실수로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여보세요? 어, 리아. 형 어디 계세요? 아, 나 아까 거기 있는데? 아, 저 비방하기로 정했습니다. 아, 그래. 너 어디로 갈래? 뭐라 해야 되냐. 그 토끼머리 있는지 알죠? 토끼머리? 그 고속도로 쭉 내려오다가 큰 길 나오잖아요. 위로 올라오면은. 아, 너 토끼머리 옆으로 있는데? 네. 토끼 머리 적어도 90% 돌아간다니 얘기하는 거지, 90도. 아니, 그냥 그 고속도로 쭉 위로 타고 올라오세요, 그냥. 어, 올라가면. 올라가면 제가 있어요. 토끼 머리라며. 네. 아, 토끼 머리!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짱 깨기만 한다는 짱 깨기만. 아, 나는 저 한국, 그니까 저기 한국 건물인 거 모르고 토끼머리라 해서 나는 미니맵에서 토끼머리를 찾으려 했는데 토끼머리라는 상점이 있어요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해돼 이해돼 이해돼. 이제 기방을 해줘야 내가 중계를 하지. 뭐 이게 뭐야 이게. 뭐 이거 완전 나 뭔지 알아? 택시기사야 지금. 하는 게 없어. 이게 무슨 편안한 평온한 게임이야. 야, 잠깐만, 저차 느낌 뭐야? 야, 저차 최소, 그렇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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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맞님. 아이고, 아이고, 아주 그냥 운전력이 그냥 아주 더럽게 없으시네, 이분. 저분 최소. 아, 저, 저러 가면 안 돼. 내 차 뺏어 탄다, 저러다가. 여보세요? 어, 리아, 제 해마 만났는데. 네. 해마를 내가 따라갈게, 차라리.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제가 여기 불러 들었으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뭐, 세워달라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그려줘요. 택시들이 많아. 해마님. 네? 그거 타고 갈 거야, 그거를? 타고 가야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뭐, 린님 그거 중계하러 가는 거 아니었어요? 어, 나 너 중계할 거야, 이제. 왜요? 그냥 가지, 그냥. 아니, 아니야, 너가 보여가지고. 너가 더 쉬워. 아, 응. 이건 아닌데. 뭐가 이건 아닌데, 야. 아, 이건 아니야. 아래 계시나? 어제 방금 뭔가 보였는데? 아, 밖에 있나 보다. 아, 저 피멍으로 가는 거야, 피멍으로. 오, 미친. 털릴 뻔했죠? 저렇게 불나면 진짜 5초 안에 내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다 죽거든요. 과연 해마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해마보다 리가 더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셨어요? 아, 여긴가? 오셨어? 오셨어요? 에이구, 솔직히 들어 오셔야지. 아, 들어가야 돼요? 들어와야지. 손님 여기 차에 타셔야지. 네. 아니, 그러면 짜장면 밖에서 드실 거야? 배달 좀 제한. 뭐고요? 저는 그냥 솔직히 불러가지고 여기 온 것 뿐인데. 에이, 짜장면 먹으러 와야지. 들어와야지. 에이, 짱깨기 방시안. 아, 이거 진짜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기지나? 나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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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앗. 와. 어디 있어? 안에 있지, 나는. 안에 있다고? 해야지? 들어와야지.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짱깨기 방인데. 이쁘게 질 거?
보이는데? 아, 해마 여기 막 이런 데까지 막 뒤지고 있어요. 막 뒤에까지. 설마 이런 데 사람이 숨어 있을까 봐. 자, 스텝 5는 센스. 자, 엉덩이 굉장히 지금 와, 빨리 탄력 있어요, 와. 지금. 아, 또 같은 거요? 개 꼼꼼하게 살피면서 가는데요. 엉덩이 지금 완전 탱탱 탱글탱글탱글하고. 자, 해마 오늘 저를 죽였습니다. 자, 과연 리까지 죽일 수 있을 것인가. 리 자신감 없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한번 털어줄 필요 있겠죠? 빨리 죽어 오란 말이야. 자, 어? 아, 아니구나. 술을 타는 줄 알았어. 술을 타는 줄 알았어. 또 안 보여. 걔 돌아가는 것 봐, 돌아가는 것 봐, 돌아가는 것 봐, 돌아가는 것 봐. 안 보인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것 봐. 야, 일부러 스킬하는 센스. 구석으로 돌아가지고 가운데로 가면 각도 나올까 봐 일부러 이런 벽에 붙어 다니는 거거든요. 어디 미로 탐험할 때나 벽에 붙어 다니는데 원래 사람이 손 짚고 다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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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죠. 들어왔어. 안 보이는데? 아, 지금 너무 좋은 자리를 잡았어요. 지금 안 보이는 자리 잡았죠. 이러면서 막 들어왔는데 모르겠는데 이러면 리님이 내려가면서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야, 나 지금 진짜 들어왔어. 봐야겠다. 너 주방 들어간 거 아니야 설마? 이 맞아? 주방 들어갔어? 진짜? 안 알려주지. 내가 해마라면 차라리 여기서 뻑일 거야. 그래서 내려올 때 죽일 것 같아. 네, 유튜브에는 올리는 언제 올릴지 모른다는 게 함정입니다. 어디 있어? 뭐야? 난 아니지? 정문 쪽에다가 던지는 것 같은데? 어, 미친 듯이. 리 뒤치기. 리 뒤치기. 자, 샷건. 샷건대 샷건제. 구르고 쏙. 아, 지금 각도 나와요. 아, 먼저 썼어 해마. 아! 와, 나 죽을 뻔했다. 와, 개 반피 남은 샷. 와, 죽을 뻔했다. 이거를 와, 이걸 버텨내네. 와, 야, 미친. 죽었대? 아, 잘 봤습니다. 와, 다 이제 죽었어. 그거 아니었습니다. 죽었다. 아, 이거 거의 뭐 뒤치기 쩔었었는데. 아, 샷건 싸움에서 개 명장면이었어요. 아, 결국 리 사망하네요. 예. 아, 이렇게 해서 오늘 해마님이 오늘 현실모드 우승을 따냅니다. 자, 해마님. 예? 여기 계셔. 나 말끔이나 여기서 샷건 한번 쏠게. 나랑도 맞다이 한번 해야지, 해마님. 해마님 오른쪽 구석에 여기 그렇지. 자, 간다. 네. 어, 뒤져. 야. 개 미친, 어떻게 죽이는 거지? 나는 전혀 각이 안 나왔는데 굴러야 되나 보다 거기서. 아, 저 굴렀어야 됐나 봐. 예.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해마님이 현실 모드 우승 따냈습니다. 우승 소감 듣겠습니다. 네, 형님. 뭐야, 해마님? 네. 아, 짧게 우승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아유, 네? 네, 우승 소감. 마이크 좀 크게. 쉽네요. 뭐 쉬워? 쉬워. 아, 나 어떻게 알았어? 나 죽이는 거 어떻게 알았어? 도망한 거 아니야? 뭘 도망을 해요? 다 나에게는 연락처 망도 있지요. 아니, 나 죽일 때, 나 죽일 때. 뭘 죽일 때야? 아니, 나 위에. 아, 그때. 그때 다 보였어요, 교도소. 겁나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아, 그랬었어. 알았죠. 네. 해마님. 네. 네. 다음 현실 모드 아, 저거 한번 참여해야지. 네. 또. 당연하지. 아, 알겠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3주간, 네, 토요일 날 현시 모드를 못 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에 제가 이제 낮에 마문원정대 8월 30일 공연이 있어서 제 기부 공연이 있어서 MC 준비를 가거든요. 네. 자, 그래서 앞으로 현시 모드는 시간이 조금씩 변동될 수 있음. 포르자는 내일 밤 8시 반에 합니다. 네,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자, 오늘 참가자분들 오늘 이제부터 카톡 아이디 걷어서 리그 일정 알려드려서 조금 더 제가 조금 유동적으로 바꿔도 진행할 수 있게끔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아싸가 아니야. 포르자는 아무튼 하고요.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8월 30일 날도 공연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와주실 거라 믿고요. 현재 마문원정대 아프리카 TV의 진짜 마지막 남은 거의 봉사단체입니다. 최초이면서 거의 마지막이죠. 2년 동안 지금 봉사활동 하고 있는 저희 봉사단체로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재 1집도 168만원 가까이 기부를 했고요. 2집도 현재 지금 앨범을 판매하고 있는데 음악이 정말 좋습니다. 방송국 공지에 마문원정대 수록곡들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메인에 링크 걸려 있거든요. 한 번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노래도 한 번씩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앨범을 구입해 주시면 저희는 그 돈으로 또 기부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또 여러분들 마문원정대 앨범도 사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정말,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늘 현실모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샷! 아이고! 백사님! 별풍선 50개 샷! 아, 감사합니다. 네, 맥사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